시작하겠습니다.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는 딱돌나이 맞다. 바로 심청이야. 어? 요 심청이가 누가 주인공이지? 심청이.
아, 그게 대답해. 누가 내 형님 따라 대답하라고 그랬어. 누구야? 땡! 아니, 여기서 내가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올게. 아, 내가 주인공이지? 취업네. 이 형님아,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 나하고만 놀 거다. 볼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이놈이 틈만 나만 지자라며. 뭘 지자라며? 왜 네가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지. 신청이가 주인공이지? 봐봐, 내가 거기서 나와서 노래 불렀지? 응. 내가 지금 나와서 떠들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신청이는 뒤에서 조금 나오고 내가 많이라니까 내가 주인공이지. 맞지? 시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낫겠지라. 낫겠지라. 응, 낫겠지라. 가만 있어봐. 응. 어디서 본 적 내가 난다. 뭐지? 신봉사? 신봉사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신봉사네. 우리는 이만 퇴사할 테니 잘들 벗어. 신봉사. 아, 뭐, 야. 아, 신봉사. 야, 너 빨리 안 빨래. 아, 신봉사는 뭐라고? 아, 신봉사. 아, 신봉사. 내가 또 왔다. 너는 이 못난 애기를 비우려고 부모님 별을 이 못난 놈은 눈도 뜨지를 못하고 이 지경이 웬 말이냐. 아이고 정아, 아이고 정아.
결혼이시오? 저요. 들어가서도 아 그 뺑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오. 참 이름도 참 묘상스럽게 생겼네. 아이고 그러고 저러고 저는 그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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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랐을까. 아이고 이 지경이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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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합소리가 아버지 혼자 산다 보니 그럴 수 있겠소. 멋지라구라. 들어가. 이 나이에 이 뱃살로 다져진 몸매로 혼자 살아보라요. 어메 이거 아까운 것은 어떡할까. 아이고 너무 아깝다 이거. 아버지 아 나 같은 봉사한테 누가 울라고 그러겠소. 아지지라이 이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을 보고 어떻게 모른 척 한다요. 신세원님 내가 충신을 쓰면 어쩌겠어. 아이고 충신? 야 아이고 나도 아 그 소리를 듣기 들으니까 좋긴 좋은디 아니나 나 같은 사람한테 울라고 그러겠소. 어메 소문에 듣자 하니까 효녀심청이가 호강는 삼백성 말고 신세원님 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해 두렸다든디. 아이고 그거 뭔 소문이소. 그리고 부부라는 게 암탉으로 궁합만 딱 맞아버리면 그만 아니야? 아 그거 그건 그려. 아 그건 그려. 아 궁합만 딱 맞으면 아이 딱 맞으면 그렇지. 아이고 심세원님 내가 저기 윗마을에 가서 심세원 예쁜 새아씨 한번 내가 골라볼게요. 아이고 조금만 깨끗만 기다리시오. 아 그러 죽었어. 안 돼요? 아이고 너무 커도 안 돼. 안 돼요?
34. 24. 36. 쭉쭉 빵빵. 아이고, 그 빵빵 내가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아이고, 그 몸매 유지하려면 헬스에, 사우나에, 아이고, 재산 다 날려가. 아이고, 그건 안 되겠고. 갔는데야. 아니, 어쩐지. 아, 어쩐지 난 뺑덕내가 마음에 드는군.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래 봉사단에서 항상 지역에 좀 어려우신 계층, 특히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는 효, 사랑 나눔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좋은 공연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따 쌀 나눔 또 저녁 나눔 할 텐데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부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복나는 봉사 대상을 이번에 국회에 가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래 봉사처럼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눔 행사를 펼쳐주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대신 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냥 내려가면 안 되는데. 네. 응? 응? 뭔가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올라오면 뭔가 하나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음악 주세요. 아무거나 음악 줘봐라.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혀를 콱 깨물고 죽어버릴라요. 왜? 어쩌었을까잉? 뭘 영감이. 근데 새로운 남정네 신성을 내가 짓밟아버리면 나쁜 년이지? 그리고 그냥 또 딱 죽어버리면은 나 못해서 끌려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야. 아, 어쩌었을까? 네.
어쩐 내가 이거 다 썼거든. 나는 이제 죽었다 죽었어. 큰일이야 큰일이야 큰일. 아 그렇다고 내가 기죽을 때니까. 심한다고 그 심한 옷이야 심한. 걱정 마시오. 당신 손그름에는 내가 은행에다가 싹 집어넣을게. 아니 은행? 어디요? 하나은행이요 산업은행이요 없다면서? 기업은행에도 넣고 농협에도 넣고 또 남아서 내가 다른 은행에도 다 넣었지. 아이 알았네 알았어. 아 잘했네 잘했어. 김봉사님! 아이고 아이 저거 아니요 황칠이 목소리 아니오. 황칠아 아 니가 뭔 일이냐? 신봉사님 남아시방 심칠아 심칠아 한번 기분 좋겠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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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는 놈. 아 심칠이라니 싸워라. 그럼 심칠이야 내가 좀 좋은 소식 전할까 했는데 됐어 됐어 관두쇼 나 갈라요. 야야야야야 황칠아 속 좁은 놈의 새끼야. 야 황칠아 아 좋은 소식이면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에, 또 금께.
빽. 아이고 이봐 빽. 아이고 이봐. 아 이봐 빽. 아이고 황치리 냄새 아니여. 아 이상하네. 황치리 냄새가 분명히 황치리 냄새요. 아이고 영감도 한서방님은 아까 전에 저기 여기 아니 저기로 갔는데요. 아이고 그놈. 아 그놈 저기로 갔어? 예? 아 그놈 말이여 삼사동네에 소문났어. 음흉하다고. 아 그럼께 아 그놈 오기 전에 어서 떠나세요. 김성훈님. 아이고 저 안 가시오. 아이고 저 왼수놈. 하여튼 니놈 음흉하다고 소문난 니놈 말이여 데리고 갈 테니께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너 우리 마누라하고는 3m 떨어져 가거라. 걱정도 팔자야. 내가 3m인지 1cm인지 어떻게 한다요? 아? 야 이놈아, 아 봉사라고 1cm인지 3m인지를 몰라? 짐작이라는 게 있지 않냐? 짐작. 아 3m. 하여튼 3m이다 분명히 떨어져 가야 되고 이놈 같이 데리고는 갈 테니까 너 앞서거라. 수상한 뒤하고 음흉스러우니까 앞서. 그려. 앞서 이놈아. 암튼 떠나도록 하십시다. 저요 잘때기나 뻗치시오. 잘했다. 사대삭신이 몰라 여자 같고. 아휴. 심상원님 남자도 골자공증이 있다던데 심상원님도 골반 진맥 한번 봐두하였으지 않겠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 너 저리 안 꺼질래? 저런 양반이 어떻게 효녀 신청을 받는지 그것이 알고 싶단 게 안 그려 빼? 빼? 그럼. 아이 빼? 그럼. 야 이놈아 뺑이라니? 뺑이지 그럼 뽕이요? 야 이놈아 아이 나이 든 어른을 부를 때는 나이 든 어른하고 사는 아낙네를 부를 때는 뺑덕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무식한 놈 새끼야. 야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씨 아이고 씨 뽕을 지키는 자는 거야 이자. 아야 알았어 아유, 나도 자빠진 짐이 셔갔다고. 김성원님, 힘들고 한데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먼 길 가야 되니까.
그냥 고단한 게 그냥 눕자마자 캐로 되어버렸네. 얼빼. 사는가? 야, 황치라. 황치라. 아이고, 코고는 소리가 진동어라네, 진동어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아이고, 나도 한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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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어디로 걸어가는
아이고 참.
심학교라는 맹인이 도착했답니다. 물라 하여라. 어서 드시라 해라. 신봉사! 신봉사! 아이고, 이 봉사까지 나를 속세이네. 신봉사! 어이구! 신맹인은 처자의 모와 가세들 빠짐없이 밝히도록 하여라. 신맹인은 처자 유무와 가세 형편을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아 예. 소명의 이름은 심학교. 병 아래와 삼촌하고 동양조수로 어린 딸을 키우다 열다섯이 되었다. 일본날 눈을 띄우겠다고 300석의 몸을 팔아 임당수에 빠져 죽은 지가 조상이 되었어. 일본날 놈은 눈도 뜨지를 못하고 불쌍 내 자식만 죽였으니 살아서 못하겠소. 이 목숨을 끊어주시오. 우리 아버지 목소리네. 아버지 나 청이요 웃기는 것이요. 내 아버지 평생 먹고 살 것을 마련해드리고 왔는데 어째 꼴이 이 모양이라요. 그동안 꽃뱀이들도 만난 것이요. 정말로 어디 아이 내 딸은 분명히 죽었는데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답답이오. 내가 돈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이야. 돈이 안 보여.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이야. 아이고 답답이야. 오메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오메. 아이고 내가 눈을 떴네. 아 신봉사가 눈을 떴네. 왜 이렇게 퉁퉁 부었냐? 아버지, 영국에서 3년 살아봐 이렇게 물에 퉁퉁 불 수밖에 없다니까. 엄청 부었구나. 아이고 내 딸이 맞네. 아이고 내 딸. 아주 좋아. 이제 통하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이, 좋은 건 이리하여 신봉사는 딸 청이를 만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메, 그런디 뺑덕이하고 관봉사는 어찌 되었을꼬?
이게 저게 어찌 된 거냐?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엄마, 이거 입으니 갔다 와.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반짝이만 해봐라, 내가 너를 저기죠. 저기 내가 수모한테 가지간 돈을 그렇게 내 아이때. 너 한국사야! 그 돈을 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 이렇게. 야, 내가 팁이다. 아니 그리고 이 뺏은 돈으로 이 사제도 황봉사람 이렇게 부자가 돼서 나 뽑았다. 야, 너! 야, 너! 잘 들어와 없어.